네, 올해 수능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큰 사건 사고 없이 차분하게 치러졌습니다. 다만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착각하거나 신분증을 두고 와 경찰의 도움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입실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계속해서 수능 이모저모 문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수능 시험 입실 마감 직전, 경찰차가 다급하게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. 수험장을 착각해 다른 학교에 갔던 한 수험생이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고 입실 마감 2분 전에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. 택시를 타고 도착한 또 다른 수험생.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잽싸게 뛰어들어갑니다. 저 학생은 왜 늦은 거예요? 제주고에서 왔다는데 물어보지 못했어요. 이 밖에도 신분증 등을 집에 두고 온 수험생이 경찰을 통해 지참물을 전달받는 등 모두 19명의 경찰이 도움을 받고 문제없이 수험장에 입실했습니다. 코로나와 이태원 참사 여파로 전처럼 시끌벅적한 응원은 볼수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중심이 된 차분한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. 선생님들은 수험생 한명한 명이 도착할 때마다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. 수험장 곳곳에선 간절한 학부모들의 마음도 느껴졌습니다. 아들을 한번 꼭 안아주고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은 한 학부모는 수험장으로 들어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는가 하면 정문 앞에 선 학부모들은 두손 모아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. 별탈 없이 치러진 수능. 결시율은 1교시 언어 9.9%, 2교시 수리 9.29%, 3교시 영어 10.32%로 지난해 수준을 보였습니다. 코로나 확진으로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모두 20명. 시험을 보던 도중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분리 수험실로 옮겨져 응시한 수험생도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.